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공지사항 올려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추석 연휴라 공식적인 휴강으로 처리했고요. 근데 학교 정책상 15주는 반드시 채워야 된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없고요. 기말고사 포함해서 15주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하면은 원래 학교 학사 일정에 딱 맞춰서 끝낼 수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주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실험이라 할지라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 강의를 올리고요. 그리고 7주 이후 8주째부터는 직접 이제 실험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제 시간에 704호로 오기 바랍니다. 산학협동관 704호입니다. 그 전에 어떤 실험을 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부분을 실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험을 이제 몇번 하지는 못하니까 핵심적인 그 실험을 위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산염기 반응 그리고 EDT에도 포함할 거고요. 전기화학 그 실험 그리고 스펙트로 포토메트릭 어널리시스 그거 이제 그런 것은 최소 한번 이상 포함시켜서 이제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염기 반응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화학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용액을 가지고 실험하는 분야에서는 산염기 개념과 그 pH 계산 그리고 타이트레이션 커브에 대한 이해 그런 것 중에 합니다. 근데 꼭 용액을 이용한 그 실험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한국화학연구원에 한 2년 뭐 3개월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주로 공대 출신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공업화학과 출신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고체 어떤 특별하게 합성한 고체를 가지고서 이제 촉매 반응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산점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산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심지어 고체를 할지라도 용액 중에 놓여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고체 표면에 그 프로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어떤 반응을 해서 그죠? 기체 반응을 저는 주로 시켰는데 이 프로톤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고체라고 하면은 그것도 산으로 취급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그죠? 저희들은 보통 화학이나 생물이나 뭐 이런 데서는 산 하면은 용액 중에 프로톤이 이온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체를 할지라도 어떤 고체가 있어요. 표면에 이제 프로톤이 잔뜩 이제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OH 그룹 같은 게 있죠. 예를 들어서 COH가 표면에 있고요. 근데 외부에서 이제 연기가 들어가면은 고체라 할지라도 거기서 프로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체 그 표면, 그 자리를 산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시딕 뭐 포인트 뭐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고체 표면에 이제 골고루 분포하면 몰라도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이제 썼는데 뭐 그건 이제 여러분 혹시 이제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되게 이제 용액에 녹여놓고 실험을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떻게 이 폴리프로틱 애시드 베이스를 취급할 것이냐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첫 번째 해리상수는 무척 커서, 그죠? 무척 커서, 아니죠? 산이나 염기니까, 예를 산인 경우에, 약산인 경우에 첫 번째 해리상수가 작다. 그러니까 해리하는 정도가 굉장히, 이제, 낮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해리된 양이 적기 때문에, 원래, 이퀼리브리엄 콘스탄트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어떤 과정을 하냐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앞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이렇게 해리가 굉장히 적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두 개의 농도는 같다. 그죠? 그리고 여기 원래 있던 농도에서 마이너스 x만큼 해리를 해도 이건 별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퀼리브럼 콘스탄트가 이퀼리브럼 농도가 원래 어넬리티컬 농도 요거와 같다. 그죠? 그런 가정을 했죠. 그죠? 제가 한번 강조를 한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 예를 들어서 HA가 약산이 해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돼서 프로톤과 음이온이 생산이 되죠. 그죠? 이렇게. 근데 처음에 애당초 존재하는 이것의 농도를 우리가 F라고 F. 다른 데서는 뭐 C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이걸 갖다 우리 어넬리티컬. 그죠? 어넬리티컬 농도다. 컨센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해리를 하면은 이게 요막 해리 했기 때문에 실제 이게 평형 상태에서 요 존재하는 농도는 어넬리컬 컨센트레이션보다는 항상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한 이 농도를 우리가 그죠? 이런 거를 이퀼리브리엄, 그죠? 이퀼리브리엄 콘센트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리 상수가 적으면은 해리를 적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빼도요, 이만큼 이 어넬리티컬 콘센트레이션이나 그죠? 이게 거의 이퀼리브리엄 콘센트레이션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안 맞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여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뭐 카복실릭 애시드 두 개가 있죠. 이게 말레이 애시드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요것은 K1 이게 COH가 두개 있기 때문에 한 번, 두번 해리를 합니다. 그래서 K1은 3.5 곱하기 10^-4 승입니다. 뭐 아주 작지 않아요. 크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다시 해리하는데 K2 이렇게 10^-6 승 오더가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1밀리몰라 요거 요겁니다. 요 상태. 요 상태를 이 pH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K1과 K2가 K1은 얼마예요? K1은 요게 이제 10^-4 승 오더고 10^-6 승 오더니까 이거 서로 이제 근접해 있죠. 그죠? 근접해 있고요. 또어 저기 어넬리티컬 콘센트레이션이 이제 작아요. 상당히. 그죠? 크면 좋겠는데 작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금방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정이 성립을 안할 경우가 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합니다. 그때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이거를 전체 식을 다 세워놓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럼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사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을 여기서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연속적인 근사 방법 한번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변할 때까지 값이 그런 그 방법을 취합니다. 이거는 매우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볼 필요가 있어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제 근사를 합니다. 여기 이것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0.00100 그게 무슨 얘기냐? 잘 보십시오. 요게 지금 HM-죠. 그죠? 근데 이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산으로 작용하면은 어때요? 프로톤과 요게 나오죠. 그죠? 요게. 근데 일단은 첫 번째 근사가 요것이 물론 해리를 했는데 해리한 정도가 적다. 그래서 요거랑 같다. 이렇게 원래 어넬리티컬 콘센트레이션과 같다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프로톤 우리가 이제 요거 있잖아요. 이제 폴리프로틱 애시드 베이스 때그 중간 형태의 pH를 구하는 식, 프로톤 농도를 구하는 식 요거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 외우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요.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문제를 풀어 보면요. 여러분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갑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니까? 4.53 곱하기 10만에서 5승 몰라다. 그죠? 그러니까 pH는 4.34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식으로부터 프로톤 농도가 고해졌기 때문에 K1으로부터 여기 있죠? K1으로부터 여기 H2M이라는 폴리프로토네이티드 형태의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풀리 디프로토네이티드된 형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농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좀 미심쩍어요. 왜냐? 잘 보십시오. 요 농도가 not negligible 여기 써 있어요. not negligible. 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포멀 콘센트레이션이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0.001. 그러니까 어떻게 이만큼 해리했으니까 사실 포멀 콘센트레이션은 이거지만은 이퀼리브 콘스턴트를 콘센트레이션을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만큼 빼기 이만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번 근사를 하는 겁니다. 뭐냐? 일단 요것이 이제 프로톤 농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죠? 아니면은 여기 요거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매스 밸런스 이건 매스 밸런스 그러니까 요것이 해리 하면은 요 형태로 되고요. 잘 보십시오. 이게 왜냐면은 HM 마이너스가 해리 하면 어떻게 됐어요? M 이가 음이온으로 되고 또 어떤 식으로 갑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산이나 용기로 양쪽으로 다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물과 반응해서 어때요? 이게 프로톤을 뺏어 오면은 H2 M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 매스 밸런스로 이것이 총 농도는 뭐 어때요? 이퀼리브럼 콘센트레이션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다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총 농도 F는 이거 더하기 요 농도 더하기 이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HM 마이너스 요거 자, 두 번째 근사식은 F에서 F는 0.001이죠. 이걸 두 개를 뺀 거예요. 근데 이두 개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첫 번째 근사식에서 이두 개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했더니 6.96 곱하기 10만에서 4승 몰라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걸 다시 쓰는 겁니다. 다시. 프로톤 농도를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0.001이 아니고 0.000696. 이렇게 해서 계산해 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4.29 곱하기 10만에서 5승 몰라다. 요거에 비해서 어때요?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죠? 농도가. 그래서 다시 이제 나머지 거, 요 농도와 또요 농도를 구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하다 보면요, 이제 희한하게도 요 농도가 이제 프로톤 농도가 한번 더 이렇게 해보세요. 요 똑같은 과정 거치면 이게요 일정하게 돼요.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멈추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몇번 반복하면은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해봤더니 결국 뭘 얻었냐면요 이렇게 얻었어요. 이건 더 이상 네 번째 이제 근사를 했더니 더 이상 안 변한다 이겁니다. 4.35 곱하기 10-5승 몰라다. 그리고 HM 마이너스는 0.000768 그죠? 뭐 그때 이제 요 식에 의하면은 요 K1과 K2로부터 요 농도와 이 농도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pH는 4.36이다 이렇게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근사법입니다. 약간 귀찮긴 해요. 귀찮긴 해도 이렇게 쭉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엑셀을 잘 다룰 줄 알면요 엑셀에다가 여러분들이 엑셀로 금방 할수 있습니다. 금방 그죠? 근사 이건 뭐네번 했지만은 뭐열 번도 할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건 뭐 제가 저기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 뭐 여러분들을 한번 머리 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 예전에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이런 근사만 해도 여기 그죠? 이게 같다. 요거. 그래도 pH가 4.34인데 이렇게 정확히 얻었다 해도 4.36, 0.02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저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pH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비슷해서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농도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농도. 농도를 보니까 처음에 근사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4.53 곱하기 10만에서 5승 몰라인데 원래는 이게 뭐예요? 4.35죠. 4.53하고 4.35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죠?
이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기 HM 마이너스 요 농도는 이게 어때요? 여기 마지막으로 이게 0.000768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0.001이라고 했어요. 그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만약에 요 HM 마이너스 요 농도를 구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볼 것 없이 그냥 아 이걸 해리를 안 할 테니까 그냥 0.001이다 그렇게 계산하겠습니까? 실제 해봤더니 0.000768이죠. 이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는 근사식을 쓸 근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농도를 정확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한번 서머리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중간 형태 그러니까 폴리프로틱 애시드 베이스에서는 프로톤 농도를 구하는 식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건 외우시기를 저는 이제 바랍니다. 문탄 이거에 대한 뭡니까 조건이 뭐냐면은 여기 여기 포멀 콘센트레이션 썼죠. 원래는 이게 아니고 어떤 중간 형태의 이퀼리브럼 콘센트레이션 이거 써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조건이 또 만족이 된다, 그죠? 그럼 어때요? 여기서 이게 크니까 이건 없어지고, 그죠? 만약에 그 요 두 개 요 두 개 중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작으니까 이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F 이거 나눠지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이것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pH는 대충 중간 형태는 이렇게 pK1과 pK2를 더한 것에 딱 중간이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또 요거는 이제 극단적인 근사를 쓴 겁니다. 근데 사실 pH가 요 정도 이 식을 써도요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이유를 알고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부탈릭 애시드예요. 부탈릭 애시드. 요거 굉장히 흔한 물질입니다. 흔한 물질이고 요 물질이 실험가 이런 학부 실험실에서도 저 물질을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COH가 이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이프로틱 애시드고 pK1은 2.950 그리고 pK2는 5.408 이거입니다. 실험실에서는 주로 어떤 형태를 많이 쓰냐면 이거 써요. 이거 부탈레이트, 그죠? 하이드로젠 부탈레이트, 그러니까 하나만 해리된 상태. 근데 이온, 이온이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게 고체인데요. 포타슘 솔트로 존재합니다. 이거 K는 포타슘이에요. 포타슘. 여기 옆에 K 플러스 이렇게 양이온이 있어서 이제 전체에 하나의 솔리드로 이제 존재하는데 물에 들어가면 이게 잘 녹아요. 그래서 포타슘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요 형태만 남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형태를 안 쓰느냐? 솔리빌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KHP 형태로 존재해야지 물에 잘 녹거든요. 이렇게 순전히 이런 애시드 형태로 이것도 물론 존재하죠, 그죠? 이것도 별로 비싼 물질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물에 잘 녹진 않습니다. 어쨌든 요 중간 형태로 쓴다. 근데 문제가 0.1 몰라 KHP와 그죠? 또 0.01 몰라 KHP의 pH를 구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형태를 썼어요. 여기 솔루션 여기 있죠? 아주 극단적인 우리가 근사식을 쓰면은 4.18, 그죠? 이거는 이제 pH는 농도에 무관하다, 그죠? 근데 만약 이거를 쓰면요, 요 식을 써서 구하면은 0.1 몰라 KHP는 4.18 똑같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0.01 몰라 KHP, 그러니까 10배를 물리키면은 pH는 증가했어요. 4.2, 그러니까 0.2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는요. 무시하기 힘들어요. 0.02. 아,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요 근사식을 썼을 때 4.18과는 0.02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증가했죠.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진할 때는 0.1 몰라는 왜 안 변했느냐면은 진하기 때문에 그죠? 해를 해도 해를 한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원래 농도에서 빼봤자 그렇게 많이 안 변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물켜지면요 해를 하면 어때요? 묽을수록 해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더구나 해리한 만큼을 빼버리니까 원래의 요 상태의 그죠?
KHP의 농도가 HP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pH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묽은 용액일수록 우리가 요식을 그죠? 직접적으로 쓸수 없다 이겁니다. 요식을 직접적으로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식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어떤 근사적인 방법을 써서 계속적으로 더 이상 안 변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값을 얻어야 돼요. 그죠? 약간 귀찮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서머리를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이프로틱 애시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 형태는 그냥 이게 다른 거할거 없이 첫 번째 해리 상수만 갖고 따질 수가 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해리를 이제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사실 X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무시할 수 이제 없는 경우도 많죠. 무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요. 요식을 써서 이렇게 이제 pH를 구하고 그것도 어때요? K2로부터 K2를 다시 이제 리어로렌지하면은 A2 마이너스 그죠? 두 번째 해리한 것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K2는 그냥 뭐야 A 요 농도는 K2랑 똑같다 이거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 형태는 어떻습니까? 요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요식. 그죠? 이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K1으로부터 요 농도 구하고 A 완전히 해리된 상태는 K2로부터 구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완전히 해리된 상태만 존재한다. 그럼 이것은 그냥 물과 한번 반응해서 OH- 나오니까 이것은 그냥 약 염기로 취급한다. 그죠? 그래서 요식을 써서 요거랑 비슷하긴 하지만은 이때는 뭡니까? 여기서 KB죠. KB1. 그죠? 이걸 써서 우리가 OH- 구하고 pH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요 형태는 KA1으로부터 구하고 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그죠? 자,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잠깐 이거부터.